이쁘게 생긴 나이 드신 어머님이시네. 아직 한참이죠, 그래도. 한참? 네. 그럼 여자는 이런 말 있잖아. 죽을 때까지 갖고 와야 된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갖고 와야지 여자다. 그런 말이 있잖아. 근데 엄마는 그래, 또 얼굴형도 이쁘고요. 네. 또 가꿔서 그런지 또 이쁘고요. 아유, 감사해요. 네. 오늘 제가 좀 사귀는 남자 친구가 한 두세 명 있는데 너무 좀 고민이 돼서 왔어요. 네? 나보다 낫네. 남자친구도 있고. 제가 이제 이혼하고서 그냥 뭐 이렇게 혼자 살기가 좀 그렇고 항상 이제 남자 친구를 좀 하는 편인데 요번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소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고민이 좀 돼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한테 조금 상담 좀 받으러 왔어요. 아우, 엄마 멋지다. 남자 친구 세 명을 두고 고민하니. 아이씨, 나 뭐하는 거야? 무성인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할아버지 제자라서 그런가?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엄마는 그게 되는구나. 아, 자, 어? 1번, 2번, 3번 마음속에 정하세요. 엄마가 지금 세 네. 분을 골랐다고 했잖아요. 1번, 2번, 3번. 아니, 아니, 아니요. 말안 해도 돼요. 그냥 저도 영이 들어와요. 1번, 2번, 3번 엄마 마음속 고르라고요. 네. 저는 2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2번 남자 약간 좀 남자 중간 키가 좀 중간 키보다 좀 크고요. 옷을 약간 스포츠 약간 그런 식으로 입고요. 나이 드셨지만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 약간 그런 맞아요. 그쵸. 그리고 또 여자를 배려도 하고요. 또 어쨌든 엄마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나는 이 나이에 만나는 사람도 경제적인 것도 보시잖아요. 경제적도 보시잖아요. 모르게 2번이 그냥 좀 따뜻하다. 다른 사람보다 2번이 좀 따뜻하다. 그래요? 저는 이제 약간 고민이, 그거는 이제 좀 나이가 있고, 젊은 사람이 또 마음에 좀 가가지고, 2번이 좋아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무속적으로 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1번이 좀 낫다. 조건은 괜찮아요. 남자, 다른 여자 있는 거 뺏은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고. 그쵸? 아니, 뭐, 없다고 말하니까, 아니, 그니까, 가정에 있어서 뺏게 이제. 보이지는 않았어. 그렇지는 근데, 않아요. 아, 왜 이러지? 왜 갑자기 난 눈물이 날라 그러지? 좋은 걸 물어봤는데. 막 웃기는 웃는데, 이 가슴에서는 눈물이 날라 그래. 막 미치게. 왜요? 뭔? 아, 왜 이랬는데, 또 내가. 또내 스타일이. 나한테 점을 보러 오신 분들은 틀렸다고. 아, 틀렸다고! 굳이 말안 해도 말하고. 맞추면 진짜 맞았다 이야기하는 스타일. 혹시. 1년은 좀 못된 것 같고, 1년은 좀 못된 것 같아요. 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년 그 사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이, 누구 마음에 딱 묻지 않았어요. 아, 막 미칠 것 같아요, 가슴이. 어머, 어떡해요.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다제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거가 그렇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선생님 아셨어요? 아니, 처음에 그냥 어차피 이혼도 하셨다 하니까 그냥 웃게 웃으면서 그냥 재밌게 점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슴이 울어요. 소리를 질러 뒤에서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뒤에 소리를 질러요. 어지러워. 어떻게 했지? 제가 우리 아들 있을 때 혼자서 키우는데 너무 또 적적하고도 힘드니까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엄마한테 그런 거를 좀 불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당황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관리를 못하고
제 저기만 보면 짜졌네요, 지금. 예. 웃고 전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애기가 네. 학교 다니면서 네. 엄마가 네. 뭐 이제 애기 그몇거먹뭐 애기하고 둘이 살라다 말이 막 떨려 지금 막 흥분해서 지금 애기하고 먹고 살라다 보니까 일 나간 것도 있지만은 애기가 혼자 집에서 애기 하나예요. 혼자 지낸 세월이 너무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내 엄마 언제 오나 그걸 애기가 잠을 너무 못 자면서 말또 기다렸던 것 같고요. 애기 이제 지금은 죽은 자의 마음이에요. 이거 네. 넋이에요. 죽은 자의 넋인데 그 항상 기다렸던 내 엄마는 항상 일 핑계 삼아서 늦게 들어오시고 일 핑계 삼아서 그러나 지가 크다 보니 정말 엄마가 일만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커서 느꼈고, 그리고 애기가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엄마가 오야 될 학교에 그 일이라 그러지. 한 번도 엄마가 가본 적이 없고, 이 애기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학교에서 정말로 애들한테 혼자 너무 많이 억울한 누명에 방황하고 애들한테 그 누명의 억울한 소리에 다 겹쳤을 때, 내 엄마란 사람이면 와서 해결 좀 해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대. 내 엄마는 화장하고, 옷 이쁘게 입고, 밖에 나가는 게 우선이었고, 애기가 지금 그럽니다. 엄마, 정말 일 나간 거 맞아? 엄마, 일 나가서 돈 버는 거 맞아? 엄마, 혹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돈 버는 거 아니었어? 애기 말이에요. 당신 일안 나갔어. 애기 그거 알고 있었어. 아닌가요? 그냥 이 남자 아까 세 명을 골라놓고 말했는데, 세 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남자 등을 쳐먹어서, 어떤 남자가 그 중에 제일 나을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말 틀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돈 벌어서, 엄마가 내 학비 대주고 내옷 사주고 그랬대. 그래서 애기가 지긋지긋해서 그게 지긋지긋해서 내 엄마가 그렇게 물러난 인생 사는 게 너무 싫어서 애기가 경우는 됐어요. 애기가 참 생각은 됐어요. 응? 그런 놈 필요 없으니 엄마 우리 이게 응? 그냥 엄마하고 나하고 먹을 밥만 있으면 된다. 내가 혼자 열심히 커서 엄마 열심히 살 게니까. 그렇지 말라고 몇번 맞아요. 엄마한테 경고했다는데. 예, 맞아요. 했는데 저는 그냥 그 마음 쪽보다도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게 잘 해주고 싶었고 잘 먹이고 싶었고 이런 마음이 또 있었어요. 아주머니, 나보다 많으니까요. 요건 함부로 안 할게요. 욕도 아무나 하지는 않지만요. 아주머니, 입좀 다무시고요. 거짓부릇 그만 치시고요. 애기는 그냥 나의 응?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나의 소유물로 딱 옆에다 두고요. 당신은 할짓다 하고 다녔어요. 당신 애기가 왜 죽었는데? 엄마 그 버릇 꼰질하다가 아닌가요? 아닌가요? 응? 그런데 여기 와서 애기 아직까지 집 나이 먹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산소에 때도 안 자랐어. 응?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 가지도 않는 애기가 그렇게 갔는데, 눈치지는 못할 망정, 빨간 립스틱에 눈화장, 응? 파랗게 칠해 갔으면서.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요. 한 자락 아기한테 마음에 미안한 감이 있었다면, 내 아들한테 정말 내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웠다라면, 내 아들이 엄마 그런 버릇 곤칠하다가, 지가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래. 응? 그냥 순간 엄마 놀리려다가, 그냥 가버린 거야. 깨어나지 못한 거야. 장난해요, 지금? 어? 장난하시냐고요. 엄마 놀리려다, 엄마,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겁주면, 내가 쓰러져서 겁주면 얼마나 그런 거안 하겠지. 하다가 진짜로
동만 상천 저승 가버린 거야. 그러면 네가 진짜 예민하며 한절하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할 때 많아. 우리 자식 잘 갔나요? 우리 자식 좀 밀리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말도 안 했는데. 무당이니까 알아요 그 정도는. 응? 아줌마 가만히 있어. 이거 진짜 아줌마 이걸로 진짜 어떻게 해보고 싶으니까. 어? 아니 난 죄송할 필요 없다고 아줌마야. 어? 네 새끼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었더라면 지금 그 버릇 고쳐야 되지 않니? 아니면 지금 우리 집에 올 게 아니라 네 새끼 자기 누워 있는 자리 가서 애물하며 엉엉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것도 엄마라고. 어? 야, 아줌마, 아줌마님. 아니요. 네 새끼한테 가서 그러세요. 당신 새끼한테 가서 그러실 거예요. 가서 엄마가 또 남자 세 명을 만났어. 어떤 남자가 좋냐고 새끼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한번 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가 추접한테 싫대요. 어? 엄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어? 차라리 정말 살려면 하나 어느 남자하고 결혼해서 정말 사실은 이게 뭐예요? 돌아가면서 골라서 어? 애기가 쪽팔리네요. 애기 알았다는 자체가 쪽팔리고 애기 한번 학교 한번 가보지 못한 것도 저것도 애미 맞나? 저 사람 애미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 웃으면서 1번, 2번, 3번 고르라니까 진짜 어, 나 몰랐어 처음에 그렇게 고르고 있고 어? 그 아이한테 얘가 막 떨리니까 눈물도 안 나요. 이 아이의 한 서러움. 엄마한테 따뜻하게 어 밥상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밥 채워놨으니까 엄마 밥 먹어? 그 끝. 아닌가? 맞아요. 그랬었어요.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해? 그건 나한테 그것도 무섭게 한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어? 내 어떻게 내 아들의 넋을 조금 가서 나한테 지금 말해줬으니까 예 네. 가서 진짜로 나한테 물어본 엄마도 진짜 염치 없어. 죄송합니다. 진짜 엄마라면 그애 자꾸 멍멍 우는 게 엄마 아니야? 엄마 정신 못 차려서 내 새끼 버리면 이렇구나. 엄마 다시는 그러지도 않았게. 엄마 잘못했어. 그렇게 우리 아들 엄마 아니야? 잘못했어. 아니 나한테 그러지 말고 아들한테 그러라고. 잘못했어. 가세요 그냥. 어, 뭘 빠질 것 같아. 아니 가세요 그냥. 가세요. 도와주세요. 아 꺼주세요. 침 막혀질 것 같아요.